사람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중국 음식 중에서는 양장피가 제게 그런 음식입니다. 저 스스로는 양장피를 한 번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제가 어떤 중국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지만은 중국집에서 요리를 먹을 때면 양장피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문을 합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중국 음식을 먹을 때면은 어떨 때는 탕수육을 시키지 않은 적도 있지만은 양장피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수석학 여사도 제가 양장피를 좋아하는 걸 알고 오늘 집에서 양장피를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중국집에서 한 거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뭐든지 집에서 하면은 재료도 좋고 그리고 간이 너무 짜지 않아서 좋습니다. 요즘 음식점 음식들은 맛을 내느라 그런지 대개 음식들이 달고 또 짠데 집에서 먹으면은 별로 달지 않고 짜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제 총선이 머지않았습니다. 4월 10일이니까 36일인지 37일인지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조심을 시키고 단속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일을 잘합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해서 야당을 공격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 여당 사람들과는 다르게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야당의 약점도 참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서슴없이 대답을 해서 아주 시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 지역구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야 할 곳, 꼭 챙겨야 될 곳, 꼭 자신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찾아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또 그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인 중에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야 그렇다고 쳐도 여당의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 그랬을 때는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워낙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이 많고 또 자신 지역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는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기우였습니다. 지금 정말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노력으로 지금 여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지율 상승에 대부분의 공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워낙 친명계로만 공천을 하고, 또 자기 사람을 중심으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여론은 온통 이재명 대표의 자신만을 위한 공천에 집중을 하고,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는 온통 이재명의 파행에만 집중이 돼 있고 한동훈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공천도 그렇고 당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밝힐 수가 없는 게 한동훈과 이재명의 목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총선 결과로만은 누가 이겼는지 판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의 목적은 한동훈은 당이 이기는 것이고 이재명은 개인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선출시킨다고 생각하고 뛰고 있고 이재명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친명계가 국회의원이 많이 돼서 민주당이 친명계로만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이재명은 총선에서 이기고 지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은 공천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목표한 바를 거의 이루었으니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나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의 원로나 중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등을 돌리고 있고 엄청난 욕을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재명은 속내로는 자기 뜻대로 됐으니까 불만이 하나도 없이 만족을 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는 둘째치고 재밌는 현상은 사람들이 한동훈보다 이재명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방송 역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방송에서 이재명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총선을 잘하든 못하든 공천을 제대로 했든 안 했든 지금 이재명이가 한동훈이를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또 총선을 이기려고 무슨 꼼수를 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처리할 겁니다. 집에서 만드니까 간이 짜지도 또 달지도 않고 건강한 맛이 나서 정말 좋습니다.